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형제 자매들 간에 사이좋게 교류하며 잘 지내는 걸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그럴 뿐 부모들이 자신이 그 마지막 임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 자식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형제 자매들 간의 유산 상속 때문에 다투다 결국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어 상종도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위 있게 잘 나눠 갖는 가족보다 법정까지 끌고 가 진흙탕 싸움으로 형제 자매 간 혈육 관계를 끝내는 가족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기가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재벌처럼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님이 영원히 살지 않는 한 상속 다툼은 꼭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재산은커녕 빚만 남겨두고 떠나도 다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이 끝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부모의 그 마지막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형제, 자매, 남매들과 피 튀기는 유상상속 끝에 서로 이를 가는 원수로 지내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상속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가 어느 날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사이좋게 지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선언을 하셨거나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당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선언과 당부에도 자식들은 안 한 것 없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 더 많이 갚기 위해 아니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툼을 벌입니다. 왜 이런 다툼을 벌이는지 그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툼의 원인 첫 번째, 서로 계산이 다르다. 똑같이 형제 자매들 간에 N분의 1로 나눠 가지라고 했지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수 없듯이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삼형제가 있다고 해보시자고요. 첫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남겨진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자고 하지만 둘째는 첫째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증여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막내는 그 증여분과 함께 부모 돌봄에 대한 공헌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자고 하네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자신이 돌봤거든요. 공평하게 나눠 갖기 위한 셈법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서로 자신이 옳다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의 원인 두 번째, 서로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다. 형제 자매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벌어져 살다 보니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오는 문상객 수가 다르고 부의금이 들어오는 액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장례를 다 치르기 전부터 부의금을 놓고 다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49제가 되기도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준비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 세 번째, 피해의식이 있다. 자라면서 형제들 사이에 모든 것이 공평하게 나눠졌을 리 없습니다. 부모가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자식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된 장남은 부모가 그 많은 학비 대주고 부잣집 며느리를 들이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관심 없고 밖으로만 나돌던 둘째는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 의식과 함께 불공평한 재산 분배에 반항하게 됩니다. 다툼 원인 네 번째, 감정이 상했다. 앞서 말씀드린 다툼의 원인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주장하며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감정이 틀어져서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 푼도 양보 없이 다 받아내겠다는 독한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가는 싸움만 남았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100만 원을 놓고도 서로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원인 다섯 번째,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다. 더 받아내야 한다. 물러서지 마라. 너는 속도 없냐? 이러면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가 양보하면 되지 뭐 그렇게 모질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데 배우자가 혹은 친척이 또는 친구가 아니면 자식들이 양보하면 바보라고 더 받아내라고 부추깁니다. 다툼의 원인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 부모들로서 자식들이 다투지 않고 내내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신 맑았을 때, 즉 또렷한 기억력과 인지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일찌감치 자필 유언을 써놓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자필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건 첫 번째, 자필 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자필로 써야 합니다. 귀찮다고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해서 서명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필로 쓴 유언장에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복사본, 이거 효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본만이 유효합니다. 세 번째, 쓰다가 찍찍 긋고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써서 깨끗한 자필 유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에는 재산 목록을 기입하고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을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끝까지 써야 합니다. 번지수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날짜를 써야 합니다. 시점이 다르게 작성된 유언장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가장 뒤에 쓴 것만 인정받습니다. 앞에 쓴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되니까 날짜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필 유언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공증유언 또는 녹음유언도 자필유언과 함께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내내 부모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다 했음에도 이 마지막 임무를 하지 않은 탓에 가족들이 불화로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아주 흔하디 흔합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정신 맑을 때 자필유언, 공증유언 혹은 녹음유언으로 자식들이 다툼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자고요. 그리고 고루고루 잘 나눠주세요. 불만 없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자식들에게 평화와 행복만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훈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